네, 안녕하세요. 제4강 커스텀 스킬 개발하기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이슨 형식으로 커스텀 스킬 개발하기와 람다 코드를 S3를 통해서 넣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3.7 버전과 3.6 이상이면 되는데요. 버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다운로드 3.7.2가 있는데요. 이를 눌러서 자신에게 맞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제이슨 형식으로 커스텀 스킬 개발하기라고 했는데요. 이전 시간에도 제이슨 형식에 대해서 한번 잠깐 넘어가긴 했습니다. 바로 알렉사 커스텀 스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제이슨 인풋 아웃풋으로 된다고 넘어갔었는데요. 이 제이슨 형식이라는 것은 이제 제이슨 포맷인데 속성 attribute와 값 value의 쌍으로 이루어진 포맷입니다. 특정 속성이 있고 값이 있는 형태 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를 한번 어떤 건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커스텀 스킬에 들어오면은 아래 제이슨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뒤를 보시면 인보케이션 네임이 있고 여기엔 세컨드 스킬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텐트라는 거 있고 이 뒤는 이제 배열 형식으로 뭔가 들어와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쓸수 있는 형태, 값의 형태는 수나 문자열, 참, 거짓, 배열, 객체, 널. 널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수는 이제 정수나 실수 등 형태, 문자열은 우리가 말 그대로 문자들의 열, 여러 개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의미하고, 참, 거짓에 해당하는 불리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할 수 있는 어레이, 배열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 형식은 언어 독립형 데이터 포맷으로 특정 언어에서만 쓸수 있는 형식이 아니라 여러 언어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제이슨 형식으로 아까 했던 제이슨 에디터를 통해서 이 인텐트를 구성을 해볼 텐데요. CTGuide라는 C를 가져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를 복사하기 전에 새로운 스킬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your 스킬로 해서 넘어가 주고요. 만드는 방법은 같습니다. create 스킬을 해서 새로운 스킬을 생성합니다. 스킬 이름은 skill from json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커스텀으로 해서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오는데요. 그냥 start from scratch로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invocation name이나 intent 등등 있는데 이두 가지는 다 제이슨에서 제이슨 에디터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가져와서 넣어줄 텐데요. 여기 주소를 복사해서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예시 형태가 나올 텐데요. 여기 row를 눌러서 전 Ctrl A, Ctrl C를 눌러 전체 복사를 해줍니다. 여기서 Ctrl A, Ctrl V로 넣어줍니다. 뭐 Save 모델을 눌러주면은 이 제이슨 형태로 왼쪽에 전부 적용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Invocation Name을 변경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City Guide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이름을 저는 가이드 테스트라고 해주고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이제 샘플 뷰트런스 저희가 다 적어줬던 바라문들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커피나 블랙버스트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어트랙션 인텐트에는 디스턴스라는 슬롯이 추가된 형태로 샘플 뷰트런스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라는 슬롯 디스턴스 때문에
하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JSON을 저장해두고 불러오기를 하면은 정말 간단하게 커스텀 스킬 개발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엔드포인트였던 람다 코드를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저번 시간처럼 직접 람다 예시 템플릿을 가져올 거지만 이 템플릿을 제가 직접 라인 에디터를 통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S3라는 것을 통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람다 코드를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복사해서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람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콘솔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람다 함수를 생성을 해주고요. 여기서 as from scratch 이름은 가이드 알렉사 가이드로 하겠습니다. 런타임은 저는 3.7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롤은 저번에 만들어졌을 테니까 이미 만들어진 롤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알렉사 롤을 그대로 가져와서 함수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 하단에 라인 에디터가 나오는데요. 이 라인 에디터에는 기존에 탑재되어 있지 않은 특정한 라이브러리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제 라이브러리는 코드들의 집합을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모든 함수를 만들어서 쓸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zip 파일 형태로 올릴 수도 있고, S3라는 걸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가져오기 위한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붙여놨던 여기 GitHub 주소에서 클론을 해서 바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기본 코드를 열어줍니다. 이 기본 코드를 여기 클론을 눌러서 다운로드 zip에서 다운받습니다. 하단에 만들어진 폴더를 압축을 풀어주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파일의 압축이 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람다의 파이 파일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설치했던 파일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cmd라고 불리는 터미널 창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터미널 창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에 윈도우 R키를 누르면 실행이라는 것이 뜹니다. 여기에 cmd라고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은 옛날 저희가 도스 창이라고 부르는 그런 창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받았던 이 부분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이동하기 전에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해도 되지만 특정 작업 폴더에서 하는 게 편하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작업 폴더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라이브러리 설치를 할 텐데요. 그냥 메인의 라이브러리 설치를 바로 진행해도 되지만, 그럼 라이브러리가 엉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A와 B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을 때, 프로젝트 A는, 예를 들어 뭐, 라이브러리 1버전을 사용하는데, 프로젝트 B는 라이브러리 2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서로 보고 있는 라이브러리 버전이 엉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관리해주는 여러 툴들이 있는데 저는 virtualenv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입니다. 파이썬을 설치하셨으면 pip라는 함수가 생성이 되는데요. pip 커맨드 이용하면은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pip 리스트를 하면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패키지들을 모을 수가 있고요. 저는 Virtual Environment, Virtual En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넘어갈 테지만 설치가 안돼 있으시면 pip install virtual env를 입력해서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virtual env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면 virtual env 다음 만들 폴더 이름을 지정해 주게 되는데요. 저는 lambda json으로 해서 생성해 주겠습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돼 있는 파이썬 버전을 가지고 가자 사용하게 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네, 다 끝났으니까 폴더로 이동해 주면은 안에 뭐 기본 라이브러리나 스크립트 같은 파일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 이제 아까 저희가 가져왔던 이 파일을 전체 복사를 해줄 건데요. 복사를 해준 뒤, 이렇게 해서, gpython에, lambda.json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requirements라는 파일이 중요한데요.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안에 따로 적혀있진 않은데 필요한 라이브러리 이름이 적혀있고 뒤에는 버전까지 적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라이브러리들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PIP를 이 상태에서 바로 실행을 하면은 컴퓨터 메인에 바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virtualenv를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virtualenv는 스크립트 폴더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액티베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탭을 액티베이트를 누르면 왼쪽에 제가 만든 폴더 이름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이면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다시 기본 폴더로 가서 pip install rtkenv를 해주면은 스킬엔바이런먼트라는 폴더 안에 라이브러리들이 전부 설치가 될 것입니다. 혹시나 백신 같은 게 있다면은 이때 중단을 시킬 수 있으니까 혹시 설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은 백신이 동작하고 있는 게 아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치가 다 되기 전에 이 부분에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적어주고 제가 저장만 하고 빌드를 안 해주었으니까 설치되는 동안 빌드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펑션과 커맨드. 네,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여기에 스킬 엔바이러먼트가 생성되었습니다. 이 폴더 안으로 람다 펑션과 렉사 파일,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었던 파일이죠. 그냥 이 전체를 복사해서 넣어주어도 됩니다. 복사해서 스킬 엔바 안으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다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를 압축을 해서 S3에 올려줄 텐데요. 만약에 압축한 파일이 10MB 미만이라면은 제가 그냥 바로 업로드 zip을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업로드 zip 파일 이용해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지만 제가 10메가가 넘기 때문에 보면은 네, 10.9메가로 살짝 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3를 이용해서 업로드를 해줄 것입니다. S3 같은 경우에는 콘솔에 들어가서 S3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런 버킷이라고 부르는 게 나오는데요. 버킷을 먼저 생성을 해줘야 합니다. create 버킷을 해서 이 버킷 이름은 전체 고유하니까 중복이 될수 있어서 자기만의 고유한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고유한 이름으로 대문자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알렉사 람다 버킷 그리고 b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람다가 동작하는 부분과 똑같이 해서 버지니아로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세팅은 따로 없이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혹시나 다른 걸 할지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뭐 버전을 따로 할 건지 로그라든지 이런 거는 글 사용하지 않으므로 그냥 다 기본 돼 있는 대로 넘어가 주었습니다. 이렇게 버킷을 생성을 하면은 네, 버킷이 생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업로드를 해서 파일을 붙여넣어주면 됩니다. 아까 저희가 압축을 했던 파일을 드래그해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업로드를 눌러서 밑에 업로드를 시켜줍니다. 네, 업로드가 다 되었습니다. 업로드가 끝나면은 이 파일 이름을 클릭해보면 고유한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 주소를 복사한 뒤, 람다로 넘어가서, 업로드 from 전 S3를 클릭하고 링크를 붙여넣어 줍니다. 핸들러가 이렇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네, 세이브가 완료된 걸알수 있고요. 커스텀 스킬로 넘어가기 전에 스킬 킷을 추가를 해줍니다. 이니블에서 스킬 킷에 네, 빌드가 성공으로 끝난 걸 봤고요. 스킬킷의 아이디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고요. 다시 저장을 해줍니다. S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객체 스토리지인데요. AW 내에서는 대부분의 파일이나 기타 데이터, 사진 등등이 S3에 저장이 되고 이 S3에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여러 람다 같은 서비스가 동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버킷을 관리하고 그의 주소를 유지하는 것도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아까 람다의 ARN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네, 스페이스까지 됐었는데 엔드포인트를 저장해 주고요. 이게 용량이 10메가가 넘어가게 될 경우 너무 크다고 해서 이제 라인 에디터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도 함수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동작시켜주면 됩니다. 여기서 테스트로 넘어가기 전에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렉사에서 스타트 세션이 있습니다. 이 세션이 이제 제일 처음 런치 리퀘스트. 전 시간에 테스트 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수 있는데요. 스타트 세션이라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한번 시행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된 거를 볼수 있고요.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 줘야 될 것이 인포케이션 네임. 이걸 까먹으면은 저희가 실행이 안 되니까 반드시 넣어줘야 합니다. 테스트로 넘어가서 테스트 기능을 켜주고요. 가이드 테스트, 아까 인보케이션 네임이죠? 이를 실행시켜 줍니다. 네, 그러면 설명을 해주고
도시나 커피, 브렉퍼스트 같은 부분을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제이슨 인풋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쓰던 거랑은 뭐 런치 부분이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는 조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피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넣어드릴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냥 인텐트에 대해서 커피 인텐트가 실행됐고, 에 대한 응답이 도착했습니다. 넣어드릴 거냐고 묻는데,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면은, 인텐트 리퀘스트가 작동을 해서 노 인텐트라는 게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 인텐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빌트 인텐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따로 발음을 지정 안 해주었지만 노 인텐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실행이 가능했습니다. 일단 제이슨을 가져오고 SS를 통해서 업로드하는 것은 이번 시간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가져온 구문을 변경하고 더 응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